나는 더 이상 엠창 인생을 살 수 없어서 차 없이는 출퇴근조차 불가능한 부산의 어느 깡촌에 있는 조속 기업에 취직하게 돼. 나한테 운전 경력이라고는 카트라이더에서 솔리드 알프 몰았던 경험 빼고는 거의 없었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겠냐. 아무튼 부산 길바닥에서 차를 몰아본 적 없는 애들을 위해 몇 가지 사실을 말해주자면, 이족 같은 동네는 전쟁 이후에 보수를 안 했나 싶은 족같이 열악한 도로망, 개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부산 사나이 특유의 허세.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지옥을 만들어내었다. 아무튼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를 포함한 부산 운전자들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 그냥 담담히 사실을 쓸 뿐이다. 첫 번째는 방향 지시등 깜빡이. 이 시발 새끼들은 절대 깜빡이를 키지 않는다. 내가 깜빡이를 키는 순간 뒷차는 점마 먹고 부산 사람 아니네 하면서 속도를 존나 높여 네 옆차 뒤에 바짝 붙어 있을 거다. 다른 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병신 새끼들이. 하지만 이 지옥에서도 차선 변경은 할 수 있다. 공간이 좀 나온다 싶으면 대가리부터 들이밀고 끼어들기에 성공하면 세레머니로 깜빡이를 켜라. 힘찬 크락션 소리로 뒷차가 널쭉해줄 것이다. 두 번째는 어디에나 있는 김여사들인데, 이 동네에는 체감상 김여사가 별로 없었음. 아마도 떨리는 마음으로 뒷유리창에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해요 이딴 스티커를 붙이고 도로로 나선 그녀들은 정글에 던져진 토끼 마냥 사방에서 날아오는 패드립과 위협운전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지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변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임.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놈들은 자기 애새끼가 불에 활을 타고 있는 건지 운전을 상당히 개족같이 한다. 이 동네에선 저 스티커의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난 운전 족같이 해도 넌 내게 양보해라 이런 의미로 붙이고 다니는 것 같다. 이 새끼들 근처에서 운전을 하는 것보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네 번째는 버스인데, 부산 도로에서 이 버스들은 이미 족된 도로에 한층 더 족같은 지옥을 펼쳐낸다. 옆 차량에 타고 있는 게 개새끼든 GM이든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며 승객들을 인질로 삼은 채 4차선에서 1차선까지 논스톱으로 차선 변경을 조진다. 저게 버스기사인지 저승의 뱃사공인지 싶다. 다섯 번째는 유명한 부산 택시. 버스기사들이 열심히 이 지옥에 텃밭을 일궈놓으면 택시기사들은 거기에 불을 싸지른다. 일단 이 동네 길바닥에서 근처 차량 천장에 뭔가 달려있다 싶으면 무조건 피해가라. 아님 네가 그 안에 타던지. 보통 운전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이 2에서 3미터라면 이 새끼들은 나노미터 급이다. 차를 뽑기 전에는 몇 번 부산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건 씨발 도로 위를 달리는 건지 요단강에서 래프팅을 하는 건지 운전 지긴다고 한마디 해주면 본인이 중앙동 남바쓰리고 완투는 사고로 죽었다고 함. 도로 위에서 이 새끼들을 상대하려면 버스 기사 정도는 데리고 와야 하지만 직접 상대해보고 싶다면 문신톳이라도 차보자. 마지막은 외제차인데, 진짜 외제차가 존나게 많다. 급제동 급발진을 존나게 습관적으로 하면서 길바닥에 기름을 쳐 뿌리는 꼬라지를 보면 부산 어딘가에 유전이 있나 싶기도 하다.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도 꽤 보이니까 부산에 진입하기 전 대물 한도를 10억으로 늘려놓고 과감하게 운전하자. 이 동네에선 이르게 많은 놈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맞다, 그리고 낮시간에 외제차 끄는 아줌마들 무시하다가는 찰진 부산 욕을 처먹을 수 있음.